일본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되게 좀 어렵고 네. 딱딱하고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좀 보면은 그 특유의 감성들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막 이러는데 아 근데 진짜 못생겼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외모지적으로 안 되니까 나한테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너스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 전국 강사자랑 게스트는요. 영화 인문학 강사님이십니다. 바로 강한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강사 강한결입니다.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강사. 어떻게 이런 강사가 된 거죠? 스킬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훌륭한 강의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배웠어도 실전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잖아요. 나는 그러면 쪽 조금 그런 뭐랄까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보고 싶다. 이제 그게 저의 좀 방향성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되게 좀 어렵고 네. 딱딱하고 네. 그런데 영화 인문학이라고 하니까 영화는 또 저희가 되게 쉽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인문학이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강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찾아가는 다양한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쵸. 강사님은 영화라는 걸 활용해서 네, 그렇죠. 그 영화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강의를 좀 해야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강의를 하면 나도 즐겁고 상대방들도 즐겁겠다 싶었는데 제가 영화를 그래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뭐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저런 거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강의를 해봐야겠다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들으세요? 너무 다양해요. 연령 폭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나이 드신 성인들까지 영화는 다 보시는 건 좋아하시기 그쵸. 때문에 영상 자료라 나이대가 정말 타는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그거에 맞춰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다루기도 하고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이 좀 더 그럼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인문학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뭐 디즈니나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좀 보면은 그 특유의 감성들에서 또 뽑아낼 것들이 좀 있어요. 디즈니 인사이드 아웃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활용을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자료로도 활용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거에서 이제 뽑아내서 콘텐츠를 뽑아내서 아, 이 친구들한테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좋겠다. 그러면 또 그게 공감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영화 인문학 강의를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다. 네네. 그럼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은 네. 많이 지쳐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아무래도 입시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진로 교육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더 혼란스러워진 거야, 애들이. 왜냐면 이제 아는 게 많을수록 혼란스러울 때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나는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고? 이걸 되게 혼란스러워요. 내가 그걸 못 찾으면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자존감을 좀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 인문학 콘텐츠 핵심은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 네. 질문을 해서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길 바라면 안 돼요. 진짜 그들의 생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영화 인문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그 내용을 정말 맞는 장면, 그 질문,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질문이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열린 생각으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은 소재여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허용할 수 있는 게 또 강의 내용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게 없다. 다 다른 거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면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좀 심도 있게 가려면 그치, 맞아, 맞아, 시간이 맞아. 없을 때는 강사들이 준비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영화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하려면 예를 들어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질문을 조금 괜찮은 걸 가져가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군요. 저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예요. 그럼 이제 어쨌건 본인들도 본인 나름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쵸. 시간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만들어요. 제가 질문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뭐 생각나는 장면들에 대해서 질문을 그냥 뽑아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조별 활동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질문을 뽑습니다. 그 중에 좋았던 질문이 뭔지. 어.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답을. 그럼 또 다른 거예요.
아. 질문도 다양하게 나오고. 어. 그러니까 어? 되게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얘는 이렇게 나야지. 어, 맞아. 이렇게 되고 또 답변도 다 달라. 재밌겠다. 네. 그렇게 위안을 삼더라고요. 아, 근데 틀린 건 아니구나. 어. 왜냐면 대려 다르면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다 다르게 생각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동일해요? 뭐 자존감을 주제로 가져갈 때도 있고 그야말로 힐링으로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그냥 어... 어쨌건 나를 좀 생각하게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가볍게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래, 뮤지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라라랜드 이런 거. 아니, 그럼 질문도 단순히 가져가는 거예요. 어... 뭐 어떤 춤을 배우고 싶냐. 어... 그 아예 영화 인문학 콘텐츠 안에서 영화를 통해서 아이스브레이킹 해도 되고 진지하게 가져갈 때는 어. 진짜 조금 사색할 수 있는 아, 뭐 그야말로 죽음이 뭘까요? 뭐 어.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은 본인들도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화는 누구나 좀 거부감 없이 네. 볼 수도 있고 되게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영화 인문학 강의일 것 같은데 아마 강사로서는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영화 볼 때 일처럼 보거든요. 이렇게 막 많이 보긴 하는데 그냥 한데. 편안하게 보지 않지. 네. 네. 근데 차라리 편안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볼 때 뭐가 딱 달라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1년 전에 본 영화. 지금 봤는데 어? 그때 느낌이 또 완전 다르구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질문들이 이제 쏟아 나오죠. 어. 그래서 적어놔요. 저도 사실 매달 한 번씩 스터디를 하는데 어, 거기서도 되게 달라요. 또. 꾸준히 공부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매주 한 번씩 영화를 보겠어요. 영화를 좀 많이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많이 보고 있는 것 좋네요. 같아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봤다가 되게 많아요. 반응이. 근데 진짜 실제로 질문을 받아보고 정말 생각을 해서 작성해보고 나눠보고 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어? 공감 가는 포인트도 생기고 내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고 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아이들이 사실 되게 뭐랄까 피드백이 확실하게 오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막 이러는데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가끔 되려 아이들이 엉뚱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되려 어른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들도 많고 어쨌든 건 좀 그런 게 많죠. 생각을 많이 해봤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었다. 네, 그게 가장 많아요. 그러면 보통은 요새 이제 코로나라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주로 하세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사실 손색은 잘 없죠. 또 되게 네. 재밌게 네. 잘하셔서 특히 청소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뭐 애들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멋있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약간의 그 거부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을 좋아해요. 뭔가 관심사가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 애들이 또 뭐 마인드를 팍팍 또 이렇게 열려. 금방 열려. 아이스브레이킹을 초반에만 잘해놔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도 영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 강사님의 그 에너지가 되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 때는 요즘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안 켜요. 그 외모에 민감한 나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비디오 안 키면 네. 다 끄지 않아요, 애들? 애걸복걸해요, 막. 제발 좀 켜줘, 막. 선생님도 풀 세팅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안 키는 경우도 있어요. 천장 막 가랑해줘요, 막. 천장 가요. 아 여기 천장 켜놓고 네. 정수리 요정. 정수리만 보여요. 정수리 아름답다야. 그래도 다 듣고는 있잖아요. 아 맞아요,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할 때 피드백이 오면 되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는 저학년은 완전히 진짜 애기들이니까 강의를 끊죠. 갑자기 질문을 막 하죠, 막. 생뚱맞게. 근데 그런 노하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막 진짜 장난 많이 치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노하우와 연차가 쌓여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 그냥 웃으면서 넘겨요, 막. 예를 들어. 아, 근데 진짜 못생겼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멘탈이 좀 강해야겠다, 이거. 아, 진짜. 근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진심이면 관심도 없어요. 애들이 이제 하는 거 얼마나 장난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인과 청소년 대상이 또 확연히 다르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아, 장점은 전 대로 되게 편해요. 사실 생각보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잘 알아듣고 그리고 결정적인 장점은 정말 피드백이 확 와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진지하게 나를 보고 있는 눈빛이랑 멍하게 보는 거는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뭔가 관심이 생겨서?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매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수하다, 순수해.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편지도 많이 받아요.
진짜 포스트잇에 편지 같은 거 써서 죽는 경우도 쉽지 있어요. 않죠. 성인들한테 그렇게 막 맞아요. 그러면 되게 감동해요. 진심이 통하는 거지 뭐. 네. 진짜 그거가 딱 느껴져요. 애들이 나를 정말 잘 들었구나. 와닿게 내가 강의했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니까 저도 신나죠. 그럼 좀 꼽자면 단점은? 단점은 편차가 확실히 심해요. 좀 무기력한 애들은 너무 무기력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참 안타까운 거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이걸 해보라고 강요하는 것도 조금 마음도 아프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경우가 많이 다르겠죠. 근데 앞반 같은 경우에 너무 과해가지고 막 통제하는데 뭐 안 됐다면 어떤 반은 너무 좀 반응이 너무 없어.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거? 네, 막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